안녕하세요. 빅 로컬 빅 펄스의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연구실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신인 케이팝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차적인 분석으로서 아주 그러니까 preliminary analysis지만은 간단히 한번 공유를 하고 이 분석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서 계속해서 재밌는 케이팝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유튜브 비디오 앤 채널 네트워크 오브 트레저 아주 지금 뭐 신인 K-팝 그룹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트레저의 유튜브 티저 비디오와 채널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유튜브에서 트레저의 그러니까 티저 동영상의 주소고 그다음에 영상이 잠깐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그 채널들이 어떻게 관련된 채널로 소개되어 있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또한 동영상들이 관련된 그 동영상으로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소개되고 있는지 어떠한 그룹, 소그룹들이 있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상위에 등장하고 있는 동영상과 채널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트레저 네트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트레저에 대해서 우리 그 손지훈 군이 그 유튜브 동영상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볼까요?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교수님께서 주신 링크를 토대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 채널 네트워크 쪽으로 해서 이제 집단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주황색, 녹색 이렇게 세 집단이 나왔고요. 첫 번째 보라색 집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많이 분포했었고요. 주황색 집단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나 다른 공식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분포했습니다. 세 번째 초록색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곳에 속하지 않았던 기타 집단에 속했습니다. 예, 이제 모듈래리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위에 있는 집단들을 찾아주는 네트워크 기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일단은 그세 개의 하위 집단을 찾았네요. 그래서 트레저 동영상과 연결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의 팬덤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돌 그룹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라고 이제 뭐 명명을 했지만은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팬덤으로는 좀 약하고 아이돌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애매한 것들을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집단을 우리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 관련 동영상 네트워크도 분류를 해봤는데요. 관련 동영상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관련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집단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다섯 개의 집단이 나왔고요. 그 동영상들에 대한 분석 이제 특징들을 정리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관련 동영상들은 당연히 이제 채널보다는 하위 레벨의 수준이기 때문에 더 하위 집단들이 더 많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색깔로 이제 그 각각의 동영상들을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이제 채널 네트워크보다는 동영상 네트워크가 좀더 촘촘하면서 그러니까 좀더잘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네트워크 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향성 혹은 내향성 소위 말해서 연결 중심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네, 우선 채널 네트워크에서 이제 외향성이라고 할수 있는 아웃디글이 이제 상위 그룹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여기에서 뭐 빅히트 레이블 공식 유튜브 채널, 블랙핑크 공식 채널, NIF 공식 채널도 볼수 있지만 제일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두 채널이 공식 채널이 아니라 해외 팬들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영상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모은 채널이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채널 네트워크 아웃디그리 상위 그룹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트레저 동영상, 티저 동영상에 이제 보고 나서 어떠한 채널로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들을 그러니까 인도하는지 소개하는지를 본다면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케이버즈 채널로 인도를 한다는 거죠. 이 케이버즈 채널은 해외 케이팝 팬 채널로 이제 우리 알려져 있고요. 구독자가 무려 35만 명이나 되고요. 그다음 엔하이픈 해외 팬 채널로 또 연결되어 있다. 구독자가 2만 명 정도,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을 보면 그러니까 K-Yoon이라고 하는 채널로 인하는데 이 K-Yoon이라는 채널은 트레저와 엔하이픈 비교를 하는 채널인데 구독자가 330명으로 아주 그러니까 다른 채널들에 비교해서는 그러니까 소규모였던 채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트레저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 트레저와 엔하이픈 비교 채널인 K-Yoon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채널들의 특징들을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트레저가 해외의 케이팝 채널들한테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엔하이픈하고 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블랙핑크라든가 혹은 뭐 패션 뷰티와 같은 것들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은 내향성, 인디그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보았던 공식 뭐 블랙핑크 공식 채널이라든가 트레저 공식 채널보다는 개인 팬들이 많이 올렸던 트레저 엔하이픈 비교 채널 또는 그 엔하이픈의 이제 해외 팬 채널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레저와 엔하이픈이 비슷한 시기에 데뷔도 했고 두 그룹 다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대기업이라 불리는 회사들에서 나온 남자 아이돌이란 측면에서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요 외향성이라는 것은 전화를 걸고 있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디그레이라고 하는 건 전화를 받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전화를 받는 행위다라고 하는 이 채널 네트워크 인디그레이 그룹에서도 NIF1하고 트레저를 비교하는 채널이 상당히 그러니까 인기 높은 관련 채널로 소개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필리핀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아노 연주곡 엔하이픈. 그래서 엔하이픈과 이 트레저와 연결고리가 아주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가요? 네, 그 다음은 관련 동영상을 해서 이제 외향성을 조사해 봤는데요. 이제 이 트레저라는 노래의 티저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갔는가를 보았는데 이때는 트레저의 공식적인 활동보다는 트레저가 해외 팝송들을 커버했던 메들리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본인들의 얘기를 하는 영상 또는 공식적인 무대가 아니라 본인들의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 영상, 이런 개인적인 동영상을 많이 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동영상 네트워크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트레저 본이 그룹하고 아까 그러니까 이 그룹이 하고 있는 동영상, 다른 동영상을 말하는 거죠. 그 동영상에 연결되는 고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K-Yoon에서 올렸는 동영상이 또한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K-Yoon이라는 채널 우리가 조금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관련 동영상으로 해서 내향성 인디그리의 상위 그룹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전에는 트레저의 공식적인 다른 노래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무대 영상들, 이제 음악 방송 같은 것을 보고 이제 트레저의 이 티저 영상을 보러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예, 인디그리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당연히 그 트레저 공식 채널에서 올리는 동영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앞서서도 엔하이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신인 그룹들 중에서 트레저, 엔하이픈, 에스파 이세 그룹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세 그룹 전부 다 소속사가 대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빌리프랩, SM 엔터테인먼트에 속해 있다 보니까 많은 비교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리프랩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빅히트의 자회사격인 회사라서 이제 빅히트에서 같이 제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그룹들이 만들었던 뮤직비디오의 최다 조회수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트레저 같은 경우는 6천만 회, 엔하이픈은 2,669만 회, 에스파는 1억 800만 회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채널 구독자 수는 이제
역순으로 트레저가 제일 높았고요. 에스파가 130만으로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에스파의 뮤직비디오에 달려있던 댓글들이나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해외 팬덤들이 많은 것을 볼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팬덤들이 바로 공식 채널 구독자 수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레저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뜨고 있는 또 다른 케이팝 그룹 엔하이픈하고 에스파의 소속사, 그다음에 해당 뮤직비디오의 조회수, 그다음에 채널 구독자 수, 소속사 구독자 수 비교를 하면서 현재 지형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우리 지금 연구실에서 이런 분석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트레저 티저 동영상하고 채널 네트워크의 이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채널과 동영상 네트워크에서 엔하이픈 그룹과 어떤 트레저 티저 동영상과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개인 채널인 K윤이 전략적인 어떤 위치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구독자 수에 비교해가지고 이 트레저와 그 전체적인 신인 K팝의 네트워크에서 K윤이 어떤 위치가 돋보였습니다. 네, 뮤직비디오 조회수에서 보면 그 트레저와 엔하이픈보다는 또 다른 또 신인 케이팝 그룹 에스파 그룹이 앞서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인 케이팝 그룹을 이제 최근에 이제 뮤비트라고 하는 앱에서 상당히 이제 독특한 어떤 뭐 눈에 띄는 위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 연구실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데이터는 유튜브 데이터 툴하고 그다음에 시각화라든가 네트워크 분석은 갭비라고 하는 그런 툴을 사용했습니다. 좀더 추가로 새로운 분석이 나오면 유튜브를 또 통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케이팝 관계에서 다른 분석들이 이제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 빅로컬 빅펄스의 박한우 교수였습니다.